안녕하십니까 I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어제부로 2019년 기해년 해는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부터는 2020년 경자년 지우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좋은 꿈 꾸셨나요? 네, 오늘은 새해 첫날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진행하는 전원주 한강이 전하는 사랑의 효도가요. 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이고, 좀 오늘 새해 첫날 특집인데 누님 기분 어떠세요? 네, 너무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초대 손님 한번 네. 멋지게 한번 해주시죠. 오늘 소개할 분은요. 타이틀곡 사랑만 남기곤 당신을 부르는 가수입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배호 홍보대사 가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백이모 중앙회 전국 배호협회 홍보대사 활동, 2009년 배호 가요제 대상, 2015년 전국 배호 모창대회 왕중왕전 배호 대상, 2013년 대전 KBS 아침마당 배호 나훈아 모창쇼 추석특집쇼 출연하신 어우 대단한 가수입니다. 태호씨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어서오세요. 네. 아유. 어우 대단하십니다. 네. 앉으세요. 네. 예. 마이크 드시고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누님이 이렇게 멋지게 소개해 주시니까 기분이 어때요? 아유, 새해 첫날. 아주 그냥 기분이 너무 황홀합니다. 네, 노래 중에 배호 씨 노래가 멋지고 좋죠. 예. 네, 이렇게 배호 씨를 또 좋아하신다니까 저희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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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새해 첫날인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멋지게 인사 한 말씀 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예, 가수 태호.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예,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새해 소망하시는 것 모두 다 대박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새해 첫날 특집으로 네, 전원주 한강이 전하는 사랑의 효도가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예. 네. 어떻게 이렇게 배우 씨를 좋아하시게 됐습니까?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 배우 선생님 그 아주 그냥 열렬한 팬이셨는데요. 예. 예.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배우 선생님 노래를 자연스럽게 듣고 컸고요. 아. 예, 중년이 되면서 또 그 조명반 노래를 너무 좋아하게 됐고 예. 가수가 된 계기도 예, 배우 선생님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아. 예,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또 안경 쓰고 그러니까 배우 닮은 것 같지 않아요? 배우 예. 동생분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예. 그 배우 씨 노래가 좀 허기가 힘이 드는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예. 배우 선생님 노래는 듣기는 편안한데 예. 예. 막상 부르면은 예. 좀 어렵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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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궁금한데 오늘 무슨 타이틀곡 네. 네. 사랑만 남기고 한 당신 듣고 또 얘기 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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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 주세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지고 올라가십시오. 아유, 누님, 네. 우리나라 가수 중에 배우 가요제에서 이제 수상을 하고 가수로 데뷔한 가수들이 많은데 네. 유별나게 배우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고 네. 가수가 된 오늘 대표적인 가수가 나왔습니다. 네. 네. 배우 씨를 좋아하셔서 이름도 네. 태호입니다. 네, 그러면 태호 씨의 첫 곡, 본인의 타이틀곡입니다. 사랑만 남기고 간 당신 듣고 오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언젠가는 가야만 하는 당신, 언젠가는 보내야 하는 당신, 맺지 못할 사랑이란 걸
알면서도 사랑한 당신 아무리 붙잡아도 머물 수 없는 당신 떠나야 한 당신 무슨 사연 무슨 까닭 무슨 이유인가요 빼앗았던 사랑만 남기고 가는 당신 언젠가는 가야만 하는 당신 언젠가는 보내야 하는 당신 내치 못할 사랑이란 걸 알면서도 사랑한 당신 아무리 붙잡아도 머물 수 없는 당신 떠나야 하는 당신 무슨 사연 무슨 까닭 무슨 이유인가요 빼앗았던 사랑만 남기고 가는 당신 사랑만 남기고 가는 당신 네. 오, 감동적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태호 씨의 첫 곡, 사랑만 남기고 간 당신. 노래 괜찮습니까? 네. 네. 이 노래 잠깐 소개를 드릴까요? 예, 예. 네. 이 노래는 이제 정통 트로트곡이고요. 예. 네. 안수 선생님께서 작사 작곡하셨고 편곡은 예. 정경천 선생님께서 아유. 편곡하신 노래입니다. 예. 그 유명하신 예. 노래가 상당히 좀 우리 그 전통 가요 예. 그 안에서 만들어진 노래라 예.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시는 네.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태호 씨는 중저음의 보이스 컬러가 오. 아주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태호 씨가 온 줄 알았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아주 감정 있게 네. 노래를 그냥 목으로만 부르는 사람이 또 있는데 네. 가슴으로 불러주셔가지고 듣는 사람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아유, 우리 전 선생님께서 네, 저희 방송에 이제 진행하면서 네, 우리 네. 전원주 누님은 이제 대중음악 평론가가 됐어요. 아니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네. 느끼셨을 겁니다. 네, 네. 아주 젖고 아유 심금을 울리는 목소리의 주인공 네. 태호 씨의 노래였습니다. 네, 그 우리 원래 태호 씨의 네. 노래를 직접 부르기 시작한 건 어느 때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좀 거슬러 올라간다면은 이제 그 배상태 선생님께서 예전에 제가 30대 초반이었나 20대 후반이었나 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 일에 추모가요제를 열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사실은 본선에 못 올라갔었어요 그때. 예. 근데 이제 진자 씨는 나름 이제 어렸을 때 노래를 듣고 예, 커왔기 때문에 아예 뭐 그래도 어디 가서 노래는 뭐 배우 선생님 노래는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도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길래 아 이번 네. 충분히 본선에 올라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추천했었는데 떨어졌었어요. 아. 예. 그리고서 이제 아 안 되겠다 열심히 연습해야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 그때부터 시작한 게 이제 30대 초반부터 열심히 예, 불렀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배우에 빠져가지고 이게 가수가 데뷔한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어요. 아, 근데 정말 예.
좋은 노래잖아요. 예. 가슴으로 우러나는 노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정말 부르실 때 네. 그렇게 뜨겁게 불러주시니까 예.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짠하셨을 겁니다. 아, 그 우리 그 전통가요의 맥을 또 이어가는 우리 저 신인 가수 우리 야조끼 요즘에 굉장히 그 아주 굉장히 인기가 많이 많죠. 예. 그 송가인이라는 가수가 그렇죠. 예, 우리 전통가요를 아주 부활시켰잖아요. 예. 예. 우리 배우 선생님 노래 또한 그 좋아하는 아직도 이렇게 좋아하는 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 예, 제가 부족하지만 배우 선생님 노래를 열심히 불러서 예. 예, 다시 한번 또 배우 선생님의 그 노래들이 더 많이 알려지기를 또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이제 오리지널 또 배우 선배의 노래를 또 준비했어요. 아. 누가 울어? 예, 누가 울어입니다. 예. 예, 누가 울어는 제가 2015년대 예. 예, 왕주왕전에서 네, 대상을 받았던 곡이거든요. 예. 예. 기대합니다. 예. 또 배우 씨의 또 대표곡이기도 해요. 그럼요. 예. 한번 준비해 주세요. 네, 네. 맞습니다. 자, 누가 울어?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같은 이슬이 누가 울어 이 한밤 잊었던 추억인가 멀리 가버린 내 사랑은 돌아올 길 없는데 비가 맺히게 그 누가 울어 검은 눈을 적시나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같은 이슬이 누가 울어 이 한밤 잊었던 상처인가 멀리 떠나간 내 사랑은 기약조차 없는데 애가 타도록 그 누가 울어 울어 검은 눈을 적시나 누가 울어? 아, 이 노래 들어보면요, 또 그 유성기판을 틀어놓고 직접 듣는 같은 느낌이 드죠? 네, 네. 배우 씨의 대표곡이잖아요. 예예. 예. 네.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가슴이 짠하고 많이 울컥하던 생각이 나는데 네. 못지않게 잘 부르셨습니다. 아유. 아니 감정이 진짜 좋으세요. 네. 네. 가수들이 제일 중요한 게 감정으로 불러야 됩니다. 그 가사에 따라서 맞춰서 불러야 되는데 예, 예. 이거 못 하시는 분도 가끔 있으신데 아주 그냥 구구절절히 애처롭게 잘 부르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배우 선배님이 발표한 노래가 네. 대략 몇 곡 정도 돼요?
뭐 정확한 숫자는 뭐 한 200에 한 67곡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예. 거의 300곡 가까이 예, 부르셨고 네. 뭐 알려져 있는 곡이 예예 예, 예. 알려져 있는 곡으로는 이제 노래방에는 한 60여 곡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예. 예. 지금 또 배우 선생님의 또 열광적인 팬분들이 예. 또 17반에서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노래방에도 예, 예. 계속 희귀곡들도 들어가고 있고요. 우리가 알려진 노래들만 해도 한 60곡 이상 정도 된다고 봅니다. 예, 예. 이제 발표하지 않은 곡까지 합쳐 300여 곡. 예, 예. 아, 예. 대단하시네요. 네. 그 짧은 네. 세월에. 예. 그래요. 정말 짧은 세월에 많은 노래를 네. 놓고 가셨네요. 예, 그렇죠. 예. 부르기만 하면 히트곡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요. 앞으로 배우 새 선배의 이름을 좀 많이 좀 더 오래도록 알려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네. 제가 이름이 이제 그 본명이 아니에요. 예, 예. 태호라는 이름은 이제 작명해 주신 분이 있어요. 예. 예. 클태자에다가 배우 선생님 쓰시는 호수호자. 아. 예. 그래서 이제 배우 선생이 뭐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예. 이름처럼 네. 뭐 다 이름 따라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예. 우리나라의 배우 같은 큰 가수가 되라. 예. 예. 그런. 그래서 이제 모창 가수 이름하고도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예, 예. 그 태호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태호. 네. 태호 이름이 아. 뜨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태호 씨. 네. 이제 새해 뭐 소망이라든가 네. 뭐 바람이 있으면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말씀하시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가요 무대를 보시면 그 물론 뭐 제가 뭐 노래를 뭐 잘한다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 우리 가요 무대를 보셨을 때 우리 배우 선생님의 노래를 부른 선배님들이 나오시거든요. 뭐 박진도 선배님, 외로 선배님, 지웅 선배님, 예, 신인길 선배님 나오셨고요.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예, 가요 무대에 올라서 배우 선생님의 노래를 예, 이 명품 노래를 한번 열심히 불러보는 게 제 소망이고 꿈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응원해 주시면은 예, 태호가 많이 부족하지만 올라갈 수 있는 날이 꼭 올 거라 생각하고요. 예, 하여간 뭐 제가 이제 직장은 제가 호텔 서비스업에 있다 보니까 사실 노래할 시간이 참 없습니다. 주말에 이거 예, 일반인들 다 쉴 때 저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무대에 오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그 와중에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가수 태호 기억해 주시고 관심 주시고 응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뭐 대성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큰 꿈 꼭 네. 이루십시오. 네. 태호 씨가 부른 타이틀곡 사랑만 남기고 간 당신도 많이 좀 아유, 예. 히트가 됐으면 좋겠고요. 예.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노래가 네, 배우 선생님의 비히트곡이죠. 예, 돌아갈 삼각지하고 쌍벽을 이루는 곡 안개 낀 장첸다고는 한번 부족하지만 열심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무대 위로 준비해 주십시오. 예. 네, 배우 선배가 불렀던 안개 낀 장춘단 공원을 네. 오늘은 이제 또 태호 버전으로 네. 아마 청해 듣고 네 다음 시간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준비해 주세요. 장춘단 공원 누구를 찾아왔나 낙엽 속 고목을 말없이 쓸어안고 울고만 있을까 지난 날 이 자리에 새긴 그 이름 또렷이 남은 이 글씨 다시 한번
어루만지면 돌아서는 장춘간 공원 따라 거닐던 산기슬개 수많은 사연에 가슴을 움켜쥐고 울고만 있을까 가버린 그 사람의 남긴 발자취 낙엽만 쌓여 있는데 외로움을 달래가면서 떠나가는 장춘단 공원